솔직하게 말할게요. 전 그렇게 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대한 노력해도 빳빳하게 달인 새 셔츠에 커피를 쏟고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들고 갈 땐 꼭 하나는 떨어뜨리고 말아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더 큰 사고를 쳤어요. 제가 아끼던 노트북을 뜨거운 차에 두고 내린 거예요. 그 당시 전 온도가 섭씨 10도에서 35도 사이일 때 거의 모든 노트북이 가장 잘 작동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것보다 춥거나 더우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노트북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열에 매우 취약하다는 거예요. 전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조금 후에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곳에 단 몇 번만 방치해도 일반 수리한 것 이상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직접 한번 보세요. 온도가 8도씩 올라갈수록 배터리 수명의 절반이 감소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만약 열에 의해 배터리가 손상을 받으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손상되는 과정은 이래요. 노트북이 뜨거워지면 배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빨라져요. 배터리 외부에 자랑스럽게 써있는 리튬 이온이 문제의 근원인데요. 온도가 뜨거우면 배터리가 가진 양 이온과 음 이온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돼요. 움직임이 많다는 건 보통 그만큼 열도 높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전지 수명이 짧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하면 최신 노트북은 더 험난한 환경과 온도에서도 쉽게 작동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중 몇 가지 모델은 섭씨 60도의 뜨거운 날씨도 견딜 수 있어요. 물론 저라면 그런 시험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노트북은 최신 모델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노트북을 뜨거운 차에 방치하고서 깨달은 건 배터리만 손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세하고 충격에 취약한 부품으로 구성된 하드드라이브도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본 부품들이 강한 열에 노출되면 크기가 팽창되고 이때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해서 하드를 망가뜨리기도 해요. 물론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기 위해선 차를 떠나기 전 노트북을 완전히 닫기라도 해야 했어요. 그러지 않았지만 노트북을 절전 모드로 둔다고 해도 발열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닫힌 자동차 안에서 햇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노트북의 마더보드와 하드가 과열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노트북이 햇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걸 피했어야 했어요. 흰색이나 다른 밝은 색 천으로 컴퓨터를 덮었더라면 자동차 내부의 열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실수는 노트북을 끈 후 열이 완전히 식게 놔뒀어야 했죠. 하지만 안 했죠. 저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당신 이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차로 돌아와서 노트북 상태를 확인했을 때 제가 느낀 공포를. 더 최악이었던 건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이동해서 직사광선이 노트북 덮개를 쬐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만지자마자 너무 뜨거워서 저도 모르게 손을 떼버렸어요.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당황했고 전원을 눌러보았지만 제 모든 시도는 실패했어요. 서비스 센터에 가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남성이 제 컴퓨터를 보고 놀란 채 말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손상시켰네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란 걸 눈치챈 그는 저의 평소 안 좋은 버릇 탓에 컴퓨터가 거의 마시간 상태라는 걸 설명했어요. 여기서 잠깐 스포 주의하세요. 뜨거운 차에 노트북을 두고 내린 게 제 최대 실수가 아니었어요. 전 자주 배터리 수명이 0%에 거의 도달할 때까지 노트북을 썼어요. 그땐 그게 문제인지 몰랐지만 그 탓에 필요 이상으로 더 빠르게 배터리를 손상시키고 있었어요. 만약 더 오래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배터리가 다 닳도록 두지 마세요. 더 자주 충전해주세요. 전 고양이도 키워요. 고양이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뜨끈뜨끈한 것이요. 노트북처럼요. 매번 우리 냥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둔 게 확인이 됐어요. 고양이가 따뜻한 자판 위에서 식빵을 굽거나 뒹굴 때마다 꽤 많은 양의 털이 노트북 팬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제 노트북이 평소에 더 심하게 발열한 이유 중 하나였어요. 한두 번 실수로 이어폰을 올려둔 채 노트북을 닫았던 적이 있어요.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평소에 전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화면에 흠집이 생겼어요. 다행히 노트북으로 뭔가를 듣고 나서 이어폰을 잡아당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죠. 바로 노트북 헤드폰 플러그가 훼손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는 오해에 대해 알고 있어요. 노트북 옆에 자석을 두면 기계가 망가진다고들 하잖아요. 혹시 몰라서 그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실수로 냉장고 자석이 노트북 위에 떨어지면 제 인생에선 가능해요. 위험하냐고 물어봤죠.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인 직원은 제 컴퓨터가 작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만약 그게 강력한 산업용 자석이었다면, 그리고 노트북 옆에 우연히 그 자석이 놓여있다면 자기 교란으로 인해 데이터가 지워질 수도 있어요. 노트북 하드드라이브에도 자석이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죠. 휴, 집에 산업용 자석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노트북 화면을 가장 편하고 빠르게 청소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물티슈를 이용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틀렸더라고요. 액체로 화면을 닦으면 오히려 해를 입히게 된대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액체라면 화면을 부식시키고 특수 코팅을 훼손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극세사 천으로 닦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경 닦을 때 쓰는 그런 거요. 노트북은 휴대용이니까 언제 어디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하드드라이브에 액세스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이라면 그 상태로 둬야 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건 그 상태로 두는 거예요. 인내심 없이 행동한다면 데이터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나저나 노트북은 흔들림에도 취약해요. 오토바이를 타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망가거나 뭐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차 뒷좌석에 탈 때는 노트북 사용을 자제하세요. 이제 노트북 전문가와의 대화를 다시 돌아가 보면, 혹시 여기에 뭔가를 쏟은 적이 있나요? 그 직원이 눈썹을 치켜올리고 날카롭게 절 쳐다보며 물었어요.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한두 번 정도? 커피였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전 절대로 모를 줄 알았어요. 왜냐면 흘리자마자 바로 닦아냈거든요. 보아하니 그 당시 커피가 컴퓨터 안에 조금 들어갔나 봐요. 전 알아볼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쉽게 파악 가능한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아, 그리고 알고 보니 노트북을 커피 받친 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화면 매트릭스인지 뭔지를 손상시킨 데나 어쩐 데나. 이제 아시겠지만 전 숙달된 노트북 유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가를 크게 치렀습니다. 서비스 센터 직원이 저보고 노트북을 놓고 가라고 했지만 컴퓨터로 복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행운을 빌어야죠. 만약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누르고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